강화천도 어떻게 봐야 하나? 강화도에 짱박혀서 무신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강화도에는 당시 고려의 군사력이 총 집결해 있었다. 고려의 정규군이자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기도 한 삼별초가 무려 3만 명이나 집결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무신 정권을 지키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강화도에서 귀족들의 생활 또한 절박했던 본토와는 딴판이었는데,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최후는 자신의 저택을 짓는 데 열을 올려 군사 수천 명을 개경으로 보내 집 짓는 데 필요한 목재와 정원의 심을 소나무, 잣나무까지 실어 나르도록 하여 이것들을 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했다. 어쨌든 강화도의 그의 저택은 화려하기가 개경의 그것보다 더했으며, 전용 격구장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의 집 수백 호를 헐어내기도 했고, 수시로 연회를 열어 귀족들과 향락을 즐겼으니, 한여름에 석빙고에 있던 얼음으로 크리스털 장식을 하여 꽃을 감상하기도 하고, 채색 비단을 가지고 산을 만들기도 하고, 천여 명의 악공들을 데리고 기악 연주를 벌이기도 했다. 기록에 나오는 것만 해도 수십 차례다. 이러한 연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을 갖다 바쳐야 했다. 즉,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대가로 강화도의 무신 정권은 무릉도원을 만끽했던 것이다. 몽골군은 해전에 약해서 강화도를 점령하지 않았는가? 흔히 몽골이 강화도를 침입하지 않은 이유를 해전에 약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몽골군은 수전에도 능했다. 해상 경험이 많은 금나라 여진족들을 용병으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이 남송을 멸망시킬 때에도 여진족 용병들 덕분에 양자강 전투에서 승리하여 송의 수도 이만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다. 고로 몽골군이 수전에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몽골군 특유의 용병 시스템을 몰랐을 때 하는 이야기다. 몽골군은 이후에도 고려인과 남송인들을 이용해 배를 타고 일본 원정, 베트남 원정 등을 실시했다.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강화도를 칠 수도 있었던 게 당시 몽골군이다. 하지만 왜 몽골은 강화도를 치지 않았던 것일까? 고려의 침략은 기본적으로 남송이나 금을 원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송과 금을 공격하는데 30에서 40만 대군이 투입됐다면, 고려를 치는 데는 고작 1만에서 3만 명 정도의 부대가 차출되었을 뿐이었다. 헐, 그런데도 고려가 초토화되다니. 이런 면면을 보더라도 커다란 출혈이 예상되는 강화도 상륙작전에 몽골은 희생을 감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강화도로 천도했기 때문에 고려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다. 무신 정권은 도덕성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정권이지만, 결과적으로만 따지면 강화천도는 신의 한 수였다. 만약 고려가 그대로 개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고려가 택할 길은 항복 아니면 전면전 외에는 답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몽골은 아직 농경 문화의 시스템을 몰랐던 시기여서, 패배한 국가에게는 무시무시한 응징을 가할 때였다. 설령 항복을 하더라도 몽골 제국의 직할 식민지로 먹혀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무신 정권이 강화도에서 농성을 하며 30년을 버틴 사이에 몽골의 사상과 정치 체계가 급격히 변화하여, 유목민적 사고에서 농경문화적인 사고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고려는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혜택을 받는다. 1.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인정받고, 2. 고유 풍속도 지킬 수 있고, 3. 조세권, 징병권도 인정받고, 4. 몽골의 제후국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몽골은 수많은 국가들을 지배했지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한 곳은 고려 외에 단한 군데도 없었음.
더 나아가서 나중엔 부마국까지 됐지. 이 모든 것은 고려가 가장 막판까지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무신 정권의 천도 목적은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신 정권이 기를 쓰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다분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도피적 목적에 있었다. 행여 강화도의 군사력으로 본토를 지원해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어야 했을 텐데 무신 정권은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강화도에 들어간 뒤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귀족 생활, 호화 생활을 즐겼으며 조세를 그대로 받고 소극적인 저항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여몽전쟁 막바지에 백성들은 세금을 거들어온 고려군보다 몽골군을 더 반겼을 정도였다. 몽골과의 강화조약으로 무신정권은 종말을 맞는다. 무신정권의 우려대로 몽골과의 강화협정으로 무신정권은 급격히 힘을 잃는다. 여기에는 몽골을 이용해 왕정복고를 노린 고려 왕실의 노력도 있었으니, 실제로 강화조약 이후 고려 왕실은 몽골군을 끌어들여 강화도에 남아있던 무신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후 고려 왕실은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고, 몽골군은 강화도로 들어가 남아있던 성과 궁궐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현재 고려시대 광화궁터가 남아있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역사 중 가장 길었던 전란의 시기였다. 임진왜란은 7년의 전쟁이라지만 중간에 휴전을 감안하면 실제 전쟁 기간은 1년 정도였다. 병자호란 역시 정묘 병자호란을 다 합쳐도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봉전쟁은 28년의 기간 중 무려 11년이 전쟁 기간이었다. 그것도 정규군이 커버해주지 않고 상대는 전대미문으로 잔혹했던 몽골군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으니 얼마나 끔찍했을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유. 기록에 보면 유독 충주의 백성들이 잘 싸웠다. 얼마 없는 여몽전쟁 승리 기록에서도 두 번의 승리가 충주 백성들의 승리였다. 1254년 대림산성 전투에서 70여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더니 이듬해 유학산성 전투에서는 2천여 명의 다인철수의 향소 부국민들이 5천여 명의 몽골군을 상대로 지휘관도 없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기도 했다. 이에 기뻐한 고려 조정은 부국민들의 거주지를 현으로 승격시켜 안익현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바로 양민이 될수 있었던 것이다. 여몽전쟁은 아니지만 망이망소이의 난, 처인부국전투, 다인철수전투까지 신분해방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걸었던 게 당시 향소 부국민들이었다.